오늘도 진한 감성으로 아침을 연다. 아직 가요보다 고향의 노래가 익숙한 그녀. 원래 음악 좋아해요. 일할 때 음악 들으면 빨리 끝나. 음악 좋아해. 몸은 리듬에 맡겨도 손끝은 야무지게 바짝 힘을 준다. 그 시간 부지런한 소란에도 꿈쩍도 않는 남편. 좀. 왜? 준상 씨는 오늘도 밥보다는 잠이다. 준상이 아직 안 먹는데? 이 고추나 먹어봐. 오늘 다 썼는데 이거 맛있다고 해야 맛있는 거야. 그지? 이거? 응. 매워? 안 매워. 아우, 물 붓을 것 같아. 안 매워. 너는 매워야, 무조건 매워야 맛있냐? 전형도 양이 큰일 먹고 매웠는 거야. 아삭아삭 먹는 거야. 유상아, 이거 치다 보기만 해도 매운데야. 깔끼단, 입맛부터 화끈한 에티오피아 새댁이다. 아침 식사 후 깔끼단이 또 뭔가를 준비한다. 커피. 커피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취향 고수. 깔끼단에게 커피는 손맛. 깨끗이 씻은 원두를 전용 후라이팬에 볶기 시작한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가 밥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이다. 처음에 이 집어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 얼마나 여기가 많이. 처음에 그 볶을 때, 준상이가 볶을 때 집안이 다 말라가는 줄 알았어. 이제 큰일 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옆에서 저 얘네 국무부들이랑 왔는데 어, 저 119 불러다는 거 아니야? 엄마는 한 번 안 먹었을지 내가 볶아볼까? 엄마도 맛있게 잘 먹는데 위가 안 좋아서 못 먹어. 먹으면 그냥 효과가 나타나. 잠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그러게 갓 볶은 커피 향이 집안 가득 그윽하다. 성미 급한 사람은 한 잔 얻어먹기도 힘든 과정. 시작한 지 30분이 넘어서야 겨우 커피가 물을 만났다. 바쁘신 시부모님은 한 잔의 여유도 없이 일을 나가시고. 흡사 한약다리는 정성으로 끓인 커피의 임자는 남편 준상 씨. 떡 먹어요? 떡? 하나 남았냐? 내 거야 이게. 신혼부부의 오붓한 시간이다. 커피 먹었는데 나는 밥 먹었어. 먹고 정신이 확 깨는 진한 모닝커피. 그런데 애정이 지나치게 넘쳐난다. 이건 가족 다른 것도 아니죠. 그쪽에서 보면 살짝 넘치게 따르죠. 이렇게 들면은 넘쳐요. 그렇게 먹어야지 커피. 이게 뭐냐고. 나의 반 들고 사람 이게 뭐냐고 그렇게. 응? 이거 여기다가 여기까지 아니면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그 한국어로 이쪽으로 그 촉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비슷한 거야.
10살이나 어린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신부를 데려온 능력자 준상 씨. 새침대기 아가씨도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었던다. 커피잔이랑 이렇게 세트 한 세트 해가지고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커피 사세요, 커피 있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한 잔씩 이렇게 하는 거지. 천 원씩 팔어 한 잔에. 응? 한 잔에 천 원씩 이렇게 팔면은 그, 천 원? 어, 옷도 에티오피아 전통의상 이렇게 딱 입고 응. 커피 사세요 하는 말이서 바구니 이렇게 들면 지금 머리다 이렇게 이고 어? 금방 끝나고 다시 끓이. 사랑 하나로 대륙을 건너온 지 1년 반. 깨도 볶고 커피도 볶는 따끈따끈한 신혼이다. 온몸이 천근만근. 일찍 자리를 펼치는 시어머니. 그런데 왜 방이 아니라 거실일까? 안방을 저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내줬어요? 뺏겼어. 안방 뺏겼어요? 어. 왜 그러셨어요? 어? 네. 근데 스스로 넓은 방 써야지 뭐. 방이 옹색해요. 여기는 저기라고. 딱 혼자 살아온 맞아요. 네. 며느리 불편할까 선뜻 안방을 내주신 부모님. 그래야 사자. 어, 사자. 어차. 게다가 밤새 손녀까지 맡아주시니 이게 진정한 며느리 살이 아닌가. 자정이 다 된 시간. 홀로 불 밝히고 남편을 기다린 깔기단. 지금 30분. 뭐야? 남들보다 퇴근이 늦다 보니 부쩍 야식이 잦아졌다. 출출한 속을 채우며 컴퓨터 앞에 앉은 준상 씨. 야, 이게. 알았어. 싫어, 싫어. 이거 왜 다른 거 틀지? 파스타 보고 틀. 한국도. 사람들 주사기 보고 웃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나를 어떻게. 내가 가르쳐줘서 야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 오랜만에 2년 전 첫 만남의 기억을 꺼내본다. 준상 씨는 처음 만남에서 깔기단을 운명이라 여겼다. 그 뭔가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전환점을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자 해서 여행을 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친구랑 둘 모여서 이제 카페에서 지도책 이렇게 착 펼쳐놓고 어디 갈까 하고 어디 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자 그쪽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됐죠. 누구 하나 결과를 장담하지 못했던 위험한 수술을 마치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났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절. 그때 깔기단을 만났다. 그녀는 에티오피아를 떠나기 싫어했지만 남편의 지극한 설득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다. 할머니 곁에서 밤을 보낸 그래. 눈 뜨자마자 엄마를 찾는다. 해는 벌써 중천인데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잔 배짱 좋은 며느리.
깔끼다니 외출 준비를 하는데 머리를 빗는 것이 다름 아닌 칫솔이다. 짧은 곱슬 머리를 해결하는 그녀만의 노하우. 외출에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이거를 빨리. 얼굴 씻어. 좀. 그래, 얼굴 씻어. 빠이빠이,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되게 늦었어요. 와, 잘 왔어. 이거 나중에 담으면 고기는 비싸지만 야채는 비싸지 않아요. 실생활에 딱 맞는 맞춤 한국어. 완주군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이다. 덕분에 1년 반 만에 깔키단도 한국어 실력이 급성장했다. 일주일에 한 번 종일 수업이 있는 날. 어떤 거? 주스? 마키아토 하나, 올드레 차. 잠깐의 휴식 시간. 그런데 22살 아기 엄마, 집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아니, 어떤 면서 왜? 왜 울어? 어? 아니, 소리 안 들려. 뭐야, 왜 울어? 왜 울어? 몰라. 그래, 잘 봐. 그 시간. 왜 울어, 왜 울어? 엄마만을 기다리니 그래는 엄마를 기다리니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인데 나 홀로 육아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속으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아빠. 평소에도 예쁘지만 역시 아기는 잘 때가 제일 예쁘다. 한편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바람같이 달려온 엄마. 맨날 왜 졸고? 뭘 맨날 자? 방금 잤어. 아, 좀 컴퓨터 보라고 밤에 안 자. 그래. 밥 먹다가 잤어. 밥 먹다가 같이 놀아야지. 맨날 왜 치워? 안 닦아서 입도. 아이고 좀. 아 뭐야 이게 뭐야? 그래 입술 봐봐. 여기. 그래. 예. 아빠 밤에 야겠다. 네. 오야. 봐봐 발도 차가워. 아이고. 예. 이게 뭐야? 좀 뭐야 이게? 뭐? 이게 뭐야? 그거? 복숭아. 어. 복숭아 왜 쪘어? 깨져. 껍질 벗겨서. 아니 주면 안 돼 복숭아. 잘했다. 이따가 안 좋다고. 에이크 아빠. 아빠도 얘기.
언제 떨어져고 어때 이마 여기다 이마 이렇게 부었어 애기 잘 안 봤어 애기 거기 놔두고 여기 컴퓨터를 봐요 그래서 화났어 그치 잔소리할 땐 한국말도 청산 유수다 다시 엄마의 품으로 귀환한 그래 초보 아빠 때문에 그래도 하루 종일 고생이 많았다. 애기 본다고 생각하면 잘 봐요. 잘 봐야지. 네. 애기 여기 놔두고 아무것도 먹어요. 어떻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잡고 일어나 더 뒤로 넘어져요. 애기 잘 봐요. 네. 힘든지 알아요. 근데 애기 풀다고 생각하면 잡혀야지. 남편 일하느라고 힘든 건 알아요? 알아요. 네. 그거 어떻게 몰라요. 그 노고를 알아준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준상 씨는 이제야 두 다리 쭉 뻗는다. 강아지, 할머니 안 바라봤어? 응? 할머니 바라봐야지. 뭐 하고 있어? 뭐야? 할머니 안 봐. 딸기밭에서 돌아온 시어머니 정화 씨. 할머니 안 봤어? 머리가 좀 따뜻한 것 같아. 손 좀 차갑고. 그러고 보니 그래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준상 씨 급히 체온계로 열을 재보는데 39.4도? 많이 있어 만져보니 그 숨발 이렇게 차차 보시기 여기 3년은 오해는 안 차나 저리가 한공단 그 누나 다니는 병원 그 소아과 있잖아 거기는 늦게까지 해 얼른 가 할 거 없어 응? 잘 모르면 누나들 물어봐 무슨 소아과인가 하루 종일 잘 놀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예 지금 진료 가능한가요? 괜찮다 지금 바로 가려고 하는데 네 5분이요 네 5분이면 가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 딸 콕순아 이런 같은 거 먹지 못하고 있어 한 살 되면 주는 거야 이럴 땐 모든 게 의심이 되는 엄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알레르기 있으면 그리고 순식간에 죄인이 된 아빠. 이미 늦은 오후 병원이 닫기 전에 서둘러 가야 한다. 아빠요? 네. 갑자기 열이 나네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5시. 네. 5시. 물 많은가 보다. 너무 뜨겁다. 오늘 5시부터? 잘 네. 모르겠는데 학교 다녀서 집에 올 때는 조금 따스운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볼 때는 너무 뜨거워 엄마 말 잘해줬니? 아빠가 주로 봤어요? 네 오늘 지금 봤네요 네. 같이 놀 때는 괜찮았는데 네. 5시에 갑자기 열이 나고 다른 증세는? 아파서 병원에 온 건 9개월 된 그래에게 처음 있는 일 귀도 아주 좋아요 되게 소아에서는 목이 안 좋거나 귀가 안 좋아서 열 나거든요. 근데 중이염은 전혀 없고 목은 조금 안 좋기는 한데 네. 단순히 이제 목 감기 그런 걸로만 볼지 네. 증상이 뭐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결정을 더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해열제 안 먹고 왔나 봐요. 혈독구요. 집에 해열제 없어요? 해지고 열 날 때 먹는 약.
네, 아니 안 먹었어요. 네. 네. 이게 열이 많으면 이게 긴팔도 안 좋아. 처음 열나봤죠, 처음. 그래서 당황스럽긴 할 텐데 이제 우선은 다른 증세가 없으니까. 얼굴도 부었어요. 아프죠. 네. 보제 낀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렇죠. 일단 해열제를 얼른 빨리 가서 약을 타서 약부터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약 먹고 두 시간 지나서 안 되면 해열제 쓰세요. 네. 일단 아빠가 먹인 복숭아는 무죄. 다행히 큰 탈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거, 네. 먹이는 거 좀 잘 가르쳐드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먹이고 보려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투약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3mm. 초보 엄마 아빠가 처음 받아보는 아기 약. 말 한마디 놓칠까 온 신경을 집중한다. 다행히 약도 순하게 넘기는 그래. 엄마의 투약 자세도 만점이다. 깔끼단 이제야 웃음이 난다. 안녕하세요. 마라톤이라도 뛰고 온 듯 다리 힘이 쭉 빠져버렸다. 뭐라고 그래? 다른 거 없고 그냥 열받는데 집에 상병으로 해열제 같은 거 놓고 열나면 먹이래. 32살 슈퍼맨 아빠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열어. 열어. 다시 잡아. 나란히 열을 식히는 아빠와 딸. 아이고, 가만 있어. 38.1도. 온도 내려왔어, 38. 어? 어. 아까 39도였잖아, 어. 지금 38도야. 괜찮다? 자고로 산전수전 겪어봐야 진정 부모가 되는 법. 애기 아파서 당황했어요? 그 애기 아파서 당황한 게 아니라 애기 아픈 그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쓰이니까 그게 억울했던 거죠. 아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열만 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큰일 나는 것만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잖아 지금. 애기 잘못 봤다고. 뱉고 봤네. 그게 뱉고 뭉뭉. 엄마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뭐야? 엄마 되는 게 어렵다고. 그래보다 내 아파. 예, 오야, 응, 하지 말라고 엄마가 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술을 보자. 내가 열 났어. 진짜.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근데 두 번째 갔다 와서 어땠어요? 그 소리 듣고? 난 저녁 내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대. 네? 저녁 내 뜬 눈으로 놨었는데 답이 안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안 나와. 없었는데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거가 하얀을 만들어 놨네. 하얀을 만들어 놨어. 자, 그거 만들어 놨는데, 없던 일로 하라고 또 참 할 얘기가 아니오. 인연 끊어버리고, 야. 없던 일로 해버리고. 상관 안 한다고, 뒤버들어라고. 그냥, 저도 왜 윤다고도 못 오고 저런다고 답을 못 오지. 코마 쑥 받치고, 저 방에서 단식 주대고. 단식 중에 며칠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했어. 애가 깼다가 버려버리더라고. 아무 뜻이 없어. 얼굴에 불이 박혀가지고. 근데 뭐 지가 뭐 선택한 사람 지가 같이 들고 살고 부모는 뭐 이스타프이지 평생 같이 들고 살았는데 부모는 소용없어. 나한테 네가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좋다고 누워보라고.
그래서요. 그래가 없었다면 며느리를 지금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래는 집안 화목의 1등 공신이다. 일하는 마트가 가장 바쁜 날이지만 겨우 시간을 뺀 준상 씨. 안녕하세요.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다. 준상 씨의 누나와 여동생의 식구들이다. 갑자기 꽉 차버린 집안. 며느리의 추석이 시작됐다. 와, 이게 이렇게 밀고 걸음마 연습하는 거. 소리 나는 거. 이렇게 하면 꺼지고 식도락 끄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돌려서. 고맙게도 그래가 필요한 아기 용품을 딱 맞춰 챙겨왔다. 깔기단도 준비한 것이 있다. 신우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 예쁘다. 고마워. 준상 씨는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 낀 외아들이다. 엄마 너무 안 커? 안 커. 이게 남매형 코치잖아. 푸짐하게 채소를 챙기는 사이 집안 남자들은 신문지 펼쳐 안고 고기를 굽기 시작한다. 나이로 치자면 큰 신우이는 물론이고 손아래 신우도 한참이나 언니다. 언니, 언니야 지금. 응? 어? 수동 사이라 해야 여기는. 어? 언니가 아니야. 수동태? 나는 아가씨. 아니, 내가 언니라고 말이 듣지 못하니까 아가씨. 일단 소통을 보니 편하게 하시죠. 제가 이제 큰 사이에요. 방금 제가 이제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편하게 저걸 잘 못해야지. 촌수 따라 복잡한 호칭. 사실 그게 한국말보다 더 어렵다. 처음에 말로 통해서 듣는 건 저희는 본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그냥 절대 막 나름대로 느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저희 한국 사람들 같은 뭐 상견례라도 하고 뭘 하는데 인사라도 드리고 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마냥 다 100% 다 환영한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죠. 정말 많이 힘들었죠. 가장 힘든 건 당사자였죠. 근데 부모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에겐 운명적인 사랑이었지만 가족들에겐 폭탄 선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진 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굴 두고 집안이 누구고 상해도 묻어먹고 그래서 내가 눈물 따와서 세상 이럴 수가 없죠. 야, 그건 알아야 돼, 생각이요. 본인이 좋지 않나, 어떡해요. 야, 나 엄마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 솔직히. 그러다 한 집에 형님도 계시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이게, 앞으로는 부부가 다 승낙해야 결혼하지만, 결혼 언제부터는 가정 어떤 불만도 일으키지 마요. 잘 살아야 해요. 결국은 잘 살아야 한다는 가슴 아픈 당부시다. 잠시 후. 가자. 바이바이. 추석 대목 준상 씨 출근을 하고. 빠지면 섭섭한 명절맞이 이벤트가 채비된다. 돈? 아, 돈 걸어? 걸어. 난 5만 원. 판돈부터 남다른 이집 며느리.
한국 생활 1년 반, 배짱만 늘었다. 하나, 둘, 셋! 아빠랑 있어, 아빠랑. 뭐 하면 잡어? 나다. 뭐 잡았다? 못 잡았어. 일단 무조건 잡아. 따르고 밀었어. 아니야, 이거 경찰 불러야 돼. 경찰 불러야 돼. 뭐라고 말 못 하겠네, 나는. 오케이. 엎치락 뒤치락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 올라오면 우리 1등이야. 헐. 끝인데. 나! 뭐야, 뭐야? 아니야! 내기 돈 대신 할아버지의 지갑이 아낌없이 열린다. 누가 안 받았냐? 탓을 안 받았지? 저도 안 받았어. 엄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았던 한가위다. 바이바이. 그만. 그만 가서. 할머니가 어부 봐줄까? 할머니 어부 봐줄까? 다행히 할머니 등을 좋아하는 그래. 덕분에 부부의 외출이 수월하다. 빨리빨리 해. 아이고 잘하네. 예? 에? 응. 집으로 돌아온 준상 씨. 몇 시야 지금? 화면이 뚫어져라 뭔가를 살피고 있다. 자야지. 깎이단하고 저하고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그래서 결혼식 대신 결혼에 관한 연극을 한편 올리려고요. 지금은 착한 사람하고 내 그 미운 사람하고 썼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어. 또 그치 몰라. 그럼 결혼식은 하고 싶어요? 아니. 왜요? 싫어요. 결혼식? 한국 결혼식 재미없어. 네, 하자. 뭐 어떻게 한다고? 응? 나랑 무대. 왜 무대? 뭐? 하면 되지. 사람도 찍고 말하면 야. 금방 나가도 우와! 하면 금방 가는 것 같아.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잖아. 아. 그 춤추는 거하고 이게 말하는 거 틀려. 아니 말하는 게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우리 결혼의 그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온 이야기를 영국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깜빡할 할 것 같으면 그 생각하면 되지. 지금도 틈틈이 시를 쓰는 한때 문학 청년 준상 씨의 야심작이다. 네, 1막. 첫 번째. 저물 무렵 에티오피아의 타이트 호텔 방 안에서 여자는 커피를 볶고 있다. 커피를 이렇게 볶고 있어. 학교에 가지 않고 커피를 따는 아이들의 들인 손바닥 같은 커피 냄새가 방 안을 색칠하고 있다. 남자가 소리 뭉치와 큰 가방을 들고 온다. 막 들고 와, 가방 들고 와서. 매추! 서류 준비 다 끝났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여자. 떠난다고? 어딜? 남자. 한국으로 가는 거야. 한국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할 거야. 남자는 여자에게 다가가 오래 귓속말을 한다. 웃지마. 웃으면 안 돼. 여자가 세 번 입 맞춘다. 이게 1막이야. 내가 뻑뻑한데. 재밌잖아. 아니 재미없어. 그거 보면 어떻게 뻑뻑한데. 엄마가 여자마. 이게 무슨 뜻이야? 저는 반응이 이게 아닌데 예술을 너무도 몰라준다.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준상 씨의 예술혼이다.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조회. 자, 몸도 풀겠습니다. 손 앞에 내미시고요. 네, 관절 좀 돌리겠습니다. 어깨도 시원하게 돌리고 기운도 듬뿍 담아 몸부터 풀어준다. 자, 구호 준비. 예! 친절과 청결과 화합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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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활기찬 에너지에 어쩐지 시작이 좋다. 깔기단이 처음 맡은 일은 채소의 분류와 포장. 이 마늘을 여기다 2kg를 담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숫자에 2kg가 그럼 이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이거를 떠서 담아요. 이거를. 여기다 담으라고. 퍼서 이거를. 지금 1kg 됐죠? 이거 네. 더 담아야 돼. 더? 어, 더. 이 숫자가, 여기 2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네.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깔기단은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간다. 준상 씨가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 머나먼 비행기도 하루는 타고 와야 될 텐데. 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제 눈에 안경이네. 아직도 콩깍지를 벗지 못한 아니, 세대. 2kg죠? 2kg 안 될 거예요. 나 준상 씨 잘생겼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보트는 무게가 안 나가서 많이 들어갈 거야. 이거 하면서 컬러 에치 해야 되는데 외워가지고 안 하네. 손끝이 야무져서 여러모로 쓸모있는 일꾼. 아프리카에선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그러니 근면 성실이 밥벌이의 예의라는 건 알고도 남는다. 잠시 후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가 맡겨졌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차피 커피 시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커피 드셔보시고 가세요. 커피 판촉 행사에 투입된 것이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셔보시고 가세요. 커피 한 잔 드셔보시고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겠지? 네. 세 가지. 세 가지만. 쉬운 일이랬는데 이건 좀 당황스럽다. 한참을 서성이던 깔기단. 입이 얼어붙어 버렸다. 다행히 손님이 먼저 알고 찾아왔다. 맛있게 드세요. 뜨거운 거네. 뜨거워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다 접어요. 너무 밑에 접는 거. 뜨거워. 호불호 분명한 고객님의 민망함만 한가득이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공짜 커피를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다. 네. 네. 잠깐만요. 조금 뜨거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커피만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팔아요. 언니 매출 오르지. 맞죠? 커피만 막 주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고 행사 할인하고 있습니다. 행사 할인. 행사 할인. 네. 그러면서 지금 22,000원짜리가 17,900원에 하면서 이제 커피 타드리고 원래 이거 팔아야 되는지. 겨우 걸음마 뗐는데 전력 질주하라는 주문.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 앞에서 길 잃은 아이가 돼버렸다. 힘들어, 발 아프지.
괜찮아요. 사람 보면 많이 안 아파요. 사람 먹고 먹고만 가요. 하나도 안 받았어. 그래서 받았어. 많이 팔았어? 먹고만 가요 사람들. 하나도 안 받았어? 하나도 안 팔았어? 같은 공간인데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보는 심정. 피곤해 사람 안 오니 사람 먹고만 가니. 커피 안 먹어요 왜 그래? 사람 커피 먹고만 가야한다고. 이렇게 가고. 그래도 속풀이할 남편이 가까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제발 사세요. 어서 오세요. 오메 안나고. 아이고라 제발 사세요.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어느새 간절한 부탁으로 변해버린 판촉 행사. 결국 커피는 하나도 팔지 못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쌩쌩하게 돌아온 깔기단.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맞까? 아? 여기? 안녕. 이거 막아줘요, 막아줘요. 안녕.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마트 근방 횡단보도. 홍보와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이 번갈아 하는 교통안전지도다. 야, 몇 시까지야? 8시 40분? 넘었어. 소리. 봐봐. 실없는 장단에는 죽이 짝짝 맞는 천생연분. 나이 차이가 10살이라도 똑같은 철부지 부부다. 고기? 내가? 내가. 날카로운 어제의 기억은 뒤로 하고 오늘은 곡물 판매를 맡은 깔기단. 일단 차곡차곡 각오부터 다진다. 어서 오세요. 햅쌀 보고 가세요. 가나로마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햅쌀 보고 가세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자신감 있는 태도. 제법 장사 속도 생겼다. 아, 내가 가지. 언니. 어, 햅쌀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응. 여기 갓. 예, 갓 아닌가? 계단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서비스도 이만하면 제법 늘었다. 작지만 뿌듯한 성공. 나는요, 내가 할게요. 저쪽으로요? 역시 장사는 파는 재미다. 여기 가세요. 네. 어서 오세요. 햄쌀 보고 가세요. 하나로마트입니다. 갑자기 한복 있어요? 시누이들과 함께 시내에 나온 깔기단. 추석이 지난 지도 한참인데 한복집엔 웬일일까? 신부님? 네. 신부님 만들어드릴까요? 네. 신부님? 어머니가. 언니가 일단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드디어 10월에 신부가 되기로 한 깔기단. 하고 싶다.
이거 한번 입어. 어제 언니 봤어. 입으면 또 달라 보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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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입어봐. 언니가 어울리는 것 원하는 것도 입어보고 여기 사장님이 입으라는 것도 입어보고 두 개 다 입어봐. 그거 괜찮은 거. 네. 신부에게 딱 맞춤인 노랑 저고리를 입고 나온 깔기단. 자그마한 체구라 한복에 쏙 잘 어울린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잡은 예식 날짜. 모든 걸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깔기단 어때요? 한복 입으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내가? 언제보다 말라. 거짓말. 아, 말이 진짜 잘해. 농담 넣었다니까 이제. 기분? 좋았어. 와, 이거 예쁘다. 언제는 형식적인 예식이 싫다더니 깔기단 사뭇 말이 달라졌다. 그날 밤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래. 원래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 화장 잘 받으라고 이거 서울에서 한번 내려올 거야. 집에서 말고 마사지 하는 데 가서 뒤편사를 하면 내려올 거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봐. 아니, 누워있어. 가만히 있어. 잠깐만. 왜? 눈에 안 들어. 아니, 냄새가. 원래 이런 거야. 가만. 남들 하는 건 대부분 생략하는 작은 결혼식. 비싼 피부 관리 대신 신우이 수희 씨의 서비스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잠도 푹 자야 돼.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고 화장도 예쁘게 잘 돼. 잠 안 나올 것 같아. 잠 안 잘 잘 안 올 것 같지? 나도 못 잤어 결혼 전에. 무심한 신랑과는 달리 신부의 마음은 싱숭생숭. 아무래도 잠을 이루긴 힘들 것 같다. 드디어 결혼식 날.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기다 들어가도 돼? 네. 친구 왔어. 예리 건조. 와우. 얼마 전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된 스무라트. 오늘 신부 깔기단의 유일한 하객이다. 친구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친정식구 하나 없이 치러야 하는 예식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준상 씨도 멀끔한 신랑으로 변신 중이다. 결혼 연극은 아내와 부모님을 위해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이쁘다. 누구냐? 엄마랑 닮았나 봐. 그래는 신부 화장한 엄마보다 스무라트가 더 엄마 같은 모양이다. 고마워. 너무나 고마워. 천의 고아처럼 결혼식을 치르는 며느리. 그럼 엄마 생일 나지. 어제 꿈도 꿨다는데. 꿈도 꿨대요. 엄마 꿈이야? 엄마가 왔을 때.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 어머니는 속이 다 쓰린다.
평상시 안 꿨는데. 어. 잘했네. 걱정과는 달리 신부는 담담히 예식을 준비하고 있다. 언제 엄마가 봤어요? 응? 엄마, 우리 엄마가 봤어요. 응. 흰색 입고 갈대 엄마가 앉아있어요. 나무 많이 있는데 조금 껌껌했어요. 그래서 내 옷 보고 내 입는 거 옷 보고 엄마 웃어요. 우리 딸 아직 애기요. 나이 조금 이 사람이에요. 너 이렇게 입는 거야? 사람 죽을 때 이렇게 입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옆에 앉자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때 깼어요. 너 애기냐고 계속 그만 세 번이 네 번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네, 오늘 비가 온 관계로 식장이 좀 이렇게 개의치가 않은데 그래도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해보면은 영화 About Time에서 비 오는 식장 분위기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추억, 두고두고 추억거리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랑 유준상 군과 신부 딸기단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동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함께 걸음을 맞추는 깔끼단과 준상 씨. 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올리는 결혼식. 이제야 일가 친지들에게 부부의 연이 됐음을 알린다. 깔끼단! 사랑해! 깔끼단! 도망가지 마! 제발! 사랑해! 그래 아빠 사랑해요! 그래 아빠 사랑해요! 한 번 더. 화려한 대신 그저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약속. 작고 소박하지만 오롯이 둘만을 위한 결혼식이다. 버젓이 딸 하나가 있지만 오늘은 입맞춤도 수줍은 조금 오래된 신랑 신부. 우리 준상이 우리 또 며느리 추위에 반밖에 반대 방향에 와서 그 원한만두서 한국에 와서 서로 우애하고 공허하며 서로 정을 나누며 잘 살아나기를 바라는 방향. 특별한 만남을 했으니까 앞으로 특별하게 잘 살아라. 오늘은 하는 말 없어요. 오늘 내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박씨하고 처음 만났을 때 박씨가 저한테 한국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르쳐줬고 같이 손잡고 에티오피아 예가차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 노래를 한 소절씩 한 소절씩 이렇게 불렀어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그동안 결혼식을 못해 애를 태웠던 가족들에게도 뜻깊은 자리. 가슴 깊이 생각. 에티오피아 신부 깔끼단. 비 내리는 거리에서
한 남자를 위해 그녀는 용감하게 지구의 반을 건너왔다. 외롭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든든한 나무처럼 곁을 지켜준 남편. 그래서 더 깊어진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인생에 비바람이 쳐도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사이. 이제 부부는 세상에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예식을 마치고 입구에선 에티오피아의 전통 커피 세리머니가 벌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는 의례. 눈앞에서 생두를 직접 볶아 향과 맛을 두루 음미할 수 있다. 와, 맛있네. 고소해. 네? 고소해. 설탕을 좀 넣으면 안 쓴대요? 서울에 가시면. 신부 깔끼단의 깜찍한 아이디어. 어쩐지 가을 냄새가 깊다 했다. 그렇게 예식을 마치고 어디 갑니다. 여기 카메라 여기 표정 밝게 여기 모름지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두 사람 모두가 축복이 넘친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준상실 이끄는 깔끼단. 그리움이 차오를 때 혼자만 찾던 비밀 장소다. 이거 의자가 내 친구야. 내 친구. 다 여기 있는 나무 내 친구야. 왜요? 화날 때 여기서 앉아서 나무한테 말해요. 뭐라고 말해? 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일단 깔 힘들었어? 나무한테 이야기할 만큼 힘들었어? 나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네. 우리 짜파에서 재밌었잖아. 네. 짜파에서 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게 해줄게. 마음을 쓰다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깔끼단이면 이제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만 안 나오게 해줄게. 고맙습니다. 고맙다. 잘 살아야지. 네, 그럼 잘 살아야지. 세상에 없을 것 같았던 인연을 아프리카에서 만났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녀와 그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준 가족들. 어쩌면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삶을 이루느냐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깔끼단과 준상 씨, 그들은 지금 행복을 꿈꾼다. longer if I can.